시원하다. 그죠? 아, 저거. 네. 그런 건 언제 배웠어요? 잘하네요. 이 정도는 기본이죠. 아, 뭐 더 시킬 거 없어요? 어, 오픈하기 전에 일로와서 커피나 한잔해요. 고마워요. 커피 알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달달한 커피 향에 취해서 커피도 마시고 분위기도 로맨틱하고 또 단둘이서 뭐 한가하고 되게 좋네요. 한가하거나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거든요. 왜요? 쉽기만 한데요. 자, 나 설거지는 못해요. 어제 네일샵 다녀왔거든요. 예쁘죠? 아, 설거지는 원래 알바가 하는 건데. 아이, 난 원래 알바가 아니잖아요. 대신에 다른 거 열심히 할게요. 네? 사고나 치지 마세요. 아, 운동한 것보다 훨씬 많이 쪘어요. 진짜 아. 힘들다. 아니, 근데 충격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리 먼저 시작했잖아요.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도 너만 바라봐 내겐 과분한 너한테 마주 보고 손을 잡고 너랑 입맞춤 되면 먼저 드세요. 나에게 사랑을 여기요, 서명 한번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 잘하죠? 저 완전 커피숍 알바 체질인가 봐요. 그래요? 눈 대박. 와, 진짜. SNS에 올리지. 아유. 들었어요? 제가 좀 인기가 많다니까요. 그래서 뭐요? 우유나 갖고 와요. 네네. 가만히 있어요.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 떨리고 설레고 미치겠어요.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싶기도 하고. 그게 정상이지.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친구를 한다고. 그러지 말고 슬쩍 장난처럼 고백해보라니까. 괜찮을까요? 김옥씨! 어, 끊어! 여기 수건이요. 아, 고마워요. 아, 연인들이 많네요. 부럽고 또 외롭다. 요즘 희봉 씨 외롭단 말 달고 사시네요.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. 네, 뭐. 아, 나 남자친구 생기면 좀 덜 외로우려나? 아이 같은 친구 말고 진짜 남자친구야. 희봉 씨. 아, 저는 예, 그러니까 그게 저는. 저기 그럼 이따가 5시에 우영 플라자 앞에서 볼까요? 5시요? 이쁘게 하고 와야 돼.